자, 제가 여기 플라톤까지 왔어요. 아테네의 민주정에 대해서 회의와 불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첫 번째 핵심적인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 파란색으로 하나, 빨간색으로 쓸게요. 빨간색으로 하나 쓰면요. 플라톤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플라톤에 관해서 서술할 때, 이 사람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플라톤에게서 틀려요. 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사회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그 사회에 에서 그 생겼던 불신들을 좀 해소할 만한 새로운 진리나 이상향을 만들 방법들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가 보는 진리관이에요. 진리관. 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볼게요. 플라톤은요,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것들이요.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가변적이죠. 일시적이고요. 그래서 진리라고 할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에서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걸 현상계라고 이름 붙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이 모습은 진리가 아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이 현상을 초월한 곳에 보면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변하지도 않고 일시적인 것도 아닌 영원 불변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현실을 초월한 곳에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 플라톤이 생각하는 진리다라고 말해요. 그걸 어려운 말로 이데아라고 표현하죠. 이데아라는 말은 뭐 이데인이라는 말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뭐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성의 눈으로 볼수 있는 불변하고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현실 체계를 초월한 그 어딘가에 불변하는 진리가 있고 그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만 인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리를 현상에서 모방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건 현상계의 원형, 진짜 틀이 되는 거죠. 원형과 모방. 이 표현을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정말 좀 쉬운 예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제가 오늘 오다가 붕어빵 굽는 아저씨를 봤어요. 냄새가 너무 솔깃했어요. 냄새 너무 좋다 하고 왔는데, 그 붕어빵을 만들 때요. 붕어빵을 만드는 틀이 있어야 돼요. 그쵸? 붕어빵 만드는 틀이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상적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겠다라는 틀이 되어주죠. 그런데 거기 안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얼만큼, 팥을 얼만큼, 시간을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양과 다른 색깔의 붕어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있지만 현실에서 나타난 그 틀에서 나온 그 틀을 모방한 현 상태의 모습들은 서로 다 다르고 변한다. 그래서 이건 가짜, 이게 진짜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하지만 플라톤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불신을 갖고 실망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초월된 세계에서 그 진리를 찾겠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리관 하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요, 세계관도 이어지는데요. 똑같은 얘기, 이어지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은요, 어때요? 이 세계를 현상의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둘로 나누어서 보죠? 그걸 우리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람은 이 현실이 아닌 현실을 초월한 이상적인 세계와 진리를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상주의적인 세계관이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2번과 3번은 연결된 이야기로 여러분들 딱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